출발 직전 왕입니다. 자,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시장 상황들 꼼꼼하게 좀 점검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오늘이 3월 첫 번째 그 네. 거래일이고 이게 봄이 왔는데 간밤에 또 강원대 눈이 네. 야, 춘설이 이렇게 또 내리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집 밖에 안 나간 게 다행이죠. 아, 저는 4월에도 보긴 봤습니다, 강원대. 아, 그래요? 네, 예전에 봤는데 날씨가 변덕스러운데 일단 봄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말에 잠깐 뒷산을 좀 걸어봤었는데 알게 모르게 꽃이 피려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장도 벌써? 안 좋은데 정시도 이제 꽃이 와야겠죠. 한 대표 마음속에 꽃이 피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제 항상 우리가 월말이 안 좋으면 기분이 좀 우울할 수 있는데 하필 이제 한국증시가 지난주 2월 말 정도에 인플레이션 공포에 많이 이제 노출이 좀 위험이 하다 보니까 3월에 첫 거래에 좀 기대감도 클 것 같은데 제가 제목을 붙이면서 활짝 웃을 수 있나라고 캐셔천 마커를 좀 붙여놨는데 사실은 느낌표를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 말 드리겠고 주요 이제 일정을 한번 보죠. 3월은 아마 2월달보다는 상당히 다이나믹한 일정이 많습니다. 특히 또 우리 시장이 이제 거의 실적이 마무리된 거예요. 이제 네. 주총하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 1분기 실적 시즌 전에 요 3월 한 달이 각종 이제 그 이벤트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합니다. 일정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글로벌 일정? 네, 글로벌 일정을 좀 보면 이제 3월은 약간 노멀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부양책, 정책 제시의 월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걸 좀 보면요. 호주 이제 오늘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 이제 RBA 호주 중앙은행이죠. 통화 정책 회의가 오늘 있었는데 오늘 아까 지금 나온 내용을 보니까 국채 매입 규모를 호주도 늘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아시아에서 꺼내서 호주가 가장 먼저 장이 열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물론 이제 정시 영향이 조금 작습니다만은 뭐 우리나라 한국도 맞죠. 한국도 지금 보면 한국은행에서 뭐 5조 원대 이상 국채 매입 확대한다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슈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미국 하원의 1조 9천억 달러 부양채 이런 것이 모든 게 좀 매칭이 되지 않나 볼 수 있겠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의 양해죠. 정협과 전인대를 합쳐서 우리 양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협은 4월 3월 이번 주 4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전인대는 5일부터 시작입니다. 이 며칠 하기 때문에 시작 일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서 많이 주목되는 부분은 뭐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부양책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신인프라 이런 것이 많이 강조될 거고 워낙 정협이나 전인대에서는 뭐 리크창 총리의 발언도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특성상 좀 세게 때려줍니다. 세게 때린다는 건 뭐냐 하면 좋은 쪽으로 그 부양에 대한 좋은 쪽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뭐 다음 주로 갔을 때 아마 전인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큰 힘이 되지 않겠나 볼 수 있겠고 나머지 뭐 22 통화정책회의라든지 오펙은 약간 최근에 보면 유가가 좀 상승하면서 일정 부분 청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제 유가가 지금 배럴당 한 $62 정도 WTI 갔다가 지금 $60 초반으로 약간 조정인데 현재 국면에서는 인플레이션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유가가 계속 치고 가는 것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의 또 $60 정도에서의 어떤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 보겠습니다. 물론 최근 유가 상승에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미국발 한파로 인한 쇼티지도 좀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유가는 일정 부분 물론 이게 또 레벨이란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60 정도에서 멈춰주는 것도 좋지 않나. 계속 가면 갈수록 시장 인플레이션 공포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이제 선물에서 동시 만기일은 첫 번째 동시 만기일이 다음 주에 예정이 돼 있고요. 또 미국의 뭐 올해 두 번째 FOMC 회의가 이제 3월 16일인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워낙 그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하원과 하원에서 두 번 정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진정을 시켜놨는데 시장 그 파월 의장의 발언도 무시하고 폭동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나머지 일정 보면 이제 BOE 뭐 영란은행이라든지 BOJ 뭐 통화 일본이라든지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여기는 뭐 후딱 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중국의 양해인데 양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짚어보면 일단은 부채 비율 이야기가 많이 계속 화두가 되는 거고 딜레버리징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쉽게 말해서 레버리징의 D 반대 부정사가 붙었으니까 유동성 긴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적으로 유동성 긴축 이슈를 이야기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미국이 이제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2천조 정도가 되게 되는데 중국은 좀 사이즈가 좀 큽니다. 4조 4,300조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중국은 좀 우리가 여기에 너무 환호할 게 없는 게 지난주에 나온 이야기인데 중국은 일단 질러놓습니다.
대신 실제적으로 4,300조를 다 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인 대해서는 일단 어느 정도 부양책에 대해서는 큰 사이즈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보는 거고, 중국이 계속 추구하는 게 보면 키움 정권 자료를 좀 참조를 많이 했는데 세부 쪽에서는 신도시화라든지 뭐 신형 인프라라든지 신형 소비 쪽을 계속 강조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신형 인프라라는 거는 5G라든지 전기차 같은 쪽이 되고요. 신형 소비라는 거는 결정적으로 중국도 소비의 비중을 좀 높였고,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제조업 차이신이 전부 다 투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그 딱 보면 3월, 2월 말 지표는 나쁘게 나오는 게 낫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경기 부양이라는 큰 틀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때는 지표가 오히려 조금 낮게 나오는 게 시장에는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미국 추가 부양책 이야기는 뭐 키움 정권 리스트도 다 나옵니다만은 하원은 이제 지난 주말에 통과를 했고요. 상원 통과가 거의 이번 주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서상인 팀장도 그렇 같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가 주로 예상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주간 실업수당 그 수간 그 1,400억 달러. 이거 그러니까 최저임금 15달러 인상하는 보류 대비 확률이 높은데 우리가 주간으로 받는 수당이 2주 단위로 주기 때문에 이게 이번 주에 안 하게 되면 3월 14일 이후부터는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FOMC회의도 되게 중요한데 원래 3, 6, 9, 12 할 때 점도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전망하고 점도표 변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걸 보면서 가장 결정적으로는 프리 어닝 시즌의 기반을 가지면서 글로벌 시즌은 주 초중반까지는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부양책에 대한 이슈, 그리고 주 후반을 갔을 때는 아마 1분기 실적을 준비하는 프리뷰 시즌으로 들어가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이 FOMC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의견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저기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점도표 보더라도 2023년 정도 가야지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겨우 불씨 살려놨는데 홀딱 꺼트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또 커멘트가 중요한 거니까 네. 보도록 하겠고, 자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또 우리 시장 내부의 또 일정이 있단 말이에요. 국내 시장 일정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우리는 보면 오늘 이제 1차 추경안이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되고요. 1차 추경안이 이제 2021년도 기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4차인데 최근에 보면은 또 우리가 그 코로나 관련해서는 또 범위를 좀 확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난지원금 말하는 건데 그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뭐 정시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내수 관련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몇몇 기업들을 국지한 건 보면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수요 예측이 3월 4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상장 예정일은 다락 3주차 3월 19일 정도 예정이 되고요. 그리고 거리두기 개편안도 이번 3월 초중에 발표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물론 현재 수도권 2.5, 비수도권 2.0입니까? 아, 갑자기 내려갔습니까? 네, 뭐 저기 그 지금 이제 헷갈리네.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2주 더 연장하기로 했고, 이제 그게 백신 접종 초기 그리고 개학 이런 것들이 엮여 가지고 조금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2주를 좀 묶어 놓은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2주가 되기 전에 아마 이제 거리두기 개편안이 나오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백신 투여가 시작이 됐고요. 뉴스 보셨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속도가 되면서 아마 3월 초중순으로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그 백신 접종도 있지만 또 기온이 올라가면 바이러스의 또 움직임이 조금 둔해지니까. 근데 그거는 작년에 우리가 3, 4월에 그리 생각했다가 물론 이제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이게 꼭 기온이 올라간다고 왜냐하면 또 기온이 올라가면 제 생각으로 사람들의 그 이동 그렇죠. 이동이 또 봉쇄가 좀 풀리는 흐름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 마스크 열심히 하면 돼요.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남이 조금 더 좀 빨리 보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출범을 합니다. 카카오는 지난주에 이제 이거는 이제 카카오의 직접적인 주가 영향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합병하는 부분이 있고요. 쿠팡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보니까 쿠팡 관련주가 좀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쿠팡은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 똑같습니다. 대략 한 27조에서 뭐 많게는 50조까지 이야기 나오니까 약간 2월 말에 좀 내려갔던 쿠팡 관련주들이 다시 조금 움직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과연 이제 이게 중요한데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지금 사전 예약이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2만 6천 대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보조금도 있고 뭐 2천만 원대 중후반이면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아이오닉 5의 초반 흥행 돌풍에는 한국 기준으로 땡땡카라든지 법인카가 대량 매집한 물량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사전 예약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사명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카, 소카 같은 이제 우리가 렌트카 업체들의 대량 이제 구매가 사전 구매가 생각보다 많았던 게 좀 데이터가 좀 잡혔다고 해요. 하지만 대체로 저희 그 신차들 나오면 그런 적이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렌트카 입장에서는 조금 더 휘발유 내연기관차보다는 매력도 좀 높아집니다. 그런 흐름이 좀 있었지 않나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3월 일정 중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현대차 아이오닉 5 이슈 때문에 많은 관심은 금요일날 또 기아차가 애플카와의 어떤 일말에 또 미련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 기아차에서 준비하는 새로운 전기차 라인업은 CV라는 프로젝트 명이 진행되는데, 아이오닉5의 흥행 돌파가 기아차의 CV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고요. 주요 기업들이 상장을 하는데 지금 보면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아까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있는데 이뮨텍이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 기관 수요 예측에서 무려 경쟁률 어마무시하군요. 1374대1에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바이오 신약 개발해서인데, 그리고 이제 일반 공모가 이뮨텍이 3월 4일부터 5일까지 일반 공모가 진행이 되면 보통 일반 공모 이후에 2주 이내 상장이니까 3주차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이뮨텍의 상장이 다른 제약 바이오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2월 달에 제약 바이오주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 이런 걸 부진했다면 이뮨텍의 상장도 큰 시장이라는 중요한 트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리 보겠습니다. 아주 저기 그 재민 종목이 하나 지금 올라오는 모양이군요. 네네.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좀 매도하는 쪽이 더 네. 많은데 아무래도 외환 시장 쪽에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빨리 달려야 될 것 같군요. 네. 자, 백신이 접종됐는데 가장 주목됐던 게 영국의 파운드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실제적으로 지금 보니까 6월달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경제 정상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파운드화가 만들어낸 통화시장의 큰 변화가 달러 강세를 유발했습니다. 달러, 그러니까 파운드화 강세가 오히려 이제 달러의 약세 속도를 조금 둔화시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백신 접종에서 두 가지 현상이 생겼는데, 백신 접종은 경제 정상을 나타내다 보니까 파운드화는 이제 강해지는 거고, 미국도 실제적으로 지금 백신을 접종하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5만 6천 명입니다. 지금 1. 근데 5만 6천 명은 어떤 수치냐면 주간 기준으로 무려 37% 감소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확진자 수가 감소한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런 걸음이 있고, 중요한 거는 그러한 흐름에서 백신이 접종되면 절수록 달러는 강세로 가야 되는데, 달러의 강세를 또 막아주는 용이 부양책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큰 흐름에서는 달러화가 조금 강세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사실 우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닙니다. 한국 증시 입장에서 왜? 안전자산의 성격도 하나 띄고 있고, 또 하나는 달러 강세로 가게 되면 원화 약세를 초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담인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나라 원화가 만약에 지금 1120원대로 왔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원화 강세도 현재 백신 모드로 인한 강세라면 오히려 또 갑작스러운 외국인 매도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은 어느 정도 가장 다른 건 다 좋은데 달러 강세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약간은 신경이 네. 거슬리는 부분이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 리그, 선물 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